나 반갑고요. 저도 오늘 젠틀한 이다 방송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야겠어요. 아유 콩나물님 고생하셨습니다. 야 저분 편집자님인데 야 이번에 수바 님 뭐 술 먹고 편집했어요? 자 일단 스펙 좀 보죠. 좀 여기 컨셉 1600이 일단 땅랩이고요. 세금 18각. 이 사람은 일단 안굽이 18각입니다. 이 사람 눈에 자리 놨더라고. 근데 나도 이제 편집자분들 피드백 하는 거 다 보잖아. 이게 아무래도 크리에이터 영역이라서 기분 좋을 때는 퀄리티가 존내 좋아. 근데 뭔가 기분 나쁜 날 같으면 그게 보여. 약간 영상에서. 수바형 내년엔 20만 가자. 기대현 잡아보자. 로스타크로 구독자 20만 명 찍으면 그게 기적 아닐까? 난 솔직히 로스타크로 내가 기대하는 구독자 수는 10만이 맥시멈이긴 하거든. 그래도 우리 편집자님들도 그래도 잘하지. 연말이라 그런가? 요즘 우리 편집자님들 보면은 이약 물고 편집하는 것 같아. 보면은 이 새끼가 영상을 이렇게밖에 못 뽑아와? 그럼 나라도 살려야겠다. 약간 요런 느낌? 잠깐. 아니 당연하죠. 퀄리티로 따지면 우리 유튜브 편집자님들도 장난 아니긴 해. 내가 영상을 못 주는 거지 내가. 자 요란만 가실 분 오시면 되고요. 요란만 가실 분 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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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망했다 이거. 뭐야 이 편집자 아니야? 본인 할당량 채우셔서 개꿀빠시나 보네. 편집자님들 이 시간에도 스트리머 방송 보고 계신 건 업무인가요? 취미인가요? 죄송한데 저희 편집자분들은 제 방송 잘 안 봐요. 제 방송을 켰을 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은 이제 편집장님이 제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다른 분들은 보통 자요 이 시간대. 나는 편집자분들한테 부담 1도 안 줘요. 불편사항이 있으면 항상 말하라고 했는데 내가 디코방에 있는 게 불편한가 봐 저 사람들은. 야 콩나물님 지금 편집자들 방송에 있나? 야 디스코드 좀 한번 해볼까? 와 연말 즐기는데 듣고 집합시키는 사장이라니. 알았어 알았어. 편집자분들 보너스 사다리 타자. 편집자님들 월급 가지고 무슨 사다리를 타요. 탈까? 편집자분들 다 원하면? 잠깐. 어? 콩나물 멸치조림님은 원한다는데? 편집자 두 분이 지금 사다리 타기 하자고 한 거예요 지금? 편집자분들 잘 들어. 내가 1월 인센티브 님들 10만원씩 더 주려고 했거든. 그거 몰빵 할 거야? 콩나물 한다고? 편집장님도 해. 벌꿀님도 한다고 했어. 코자님 빨리. 야 코자님 몰라 이제 일어났나봐. 코자님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님만 오케이 하면 합니다. 나는 어차피 주는 입장이니까 상관없어. 한다고? 알았어 이거 끝나고 사다리 탑니다. 깨끗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아 진짜 사장 진짜 뭐하냐고. 저 들어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아니 코자님 들어오자마자 사장님 욕을 하면 어떡해요. 아, 우리가 다 보인 게 처음이네요 지금 그지 않나? 완전 처음이죠. 그 일단은 노가리 좀 까다가 사다리 타기 한번 합시다. 저는 분명히 님들한테 10만원씩 주려고 했는데 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한명 몰빵이에요. 40만원 10만원을 주고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누가 안함? 이런 건 못 먹어도 고 해야죠. 아 그래요 해요. 레이도 아니고 하기 전에 저희 유튜브 하면서 힘들었던 거 있나요? 한 명씩 갑시다. 벌꿀님 네. 템랩이 어떻게 되십니까? 로아 라이트 유저여서 네. 15층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오이스크 키우시지 않았나요? 근데 제가 캐릭터를 새로 키우면은 네. 트라이부터 다시 차근차근 하면서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네. 방어도 일부러 많이 안 시키고 있어요. 하면서 본인들 생활에는 뭐 그렇게 큰 악영향은 없죠? 어떻게 뭐 일이 너무 많다던가 뭐 그런 거. 저는 스케줄을 애초에 빽빽하게 하면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진 않아요. 아, 좀 제 방송에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분들이랑 티키타카가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편집할 때도 좀 재밌더라고요. 지금까지 영상 편집 여러 개 했잖아요. 뭐가 지금 기억에 남아요? 호크아이 영상 편집한 거 있었는데 네. 의외로 조회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 뭐 내용은 스스로 되게 놀랐거든요. 내용이 아니라 조회수 때문에? 조회수가 높다는 게 영상을 잘 뽑았으니까 사람들이 한 번 더 봐주시는 거 아닐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영상 편집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뭐 다른 데서 어디서 일했다 뭐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돼 그냥. 유튜브 편집자로 일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작년 7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할만해요? 사실 되게 응애인데 되게 할만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거든요. 편집자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다님 영상 편집하면서 너무 힘들다 한 적은 없었는데 네. 예전에 망령에 트라이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인해야 될 때는 두번 파는 언제 낄까 막 아 내가 트라이 시간이 길어지면 그걸 봐야 되니까 그거 좀 빡세긴 하겠네. 그래도 어느 정도 스크립트를 잡아주니까 그건 좀 많이 편하긴 하죠. 맞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페이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제 손으로 올릴 겁니다. 지금은 불만족이다?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죠. 아,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다음 분 콩나물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일단 님은 제가 제일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채팅하는 거 보면 약간 내깐 것 같아서요. 아,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네요, 그럼. 좋은 얘기예요. 아, 좋은 얘기인가요? 일단 내가 알기로 콩나물님이 지금 여기서 편집 경력은 제일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 저는 한 3-4년? 와, 진짜 오래됐네. 옛날 편집 시장이랑 지금 편집 시장이랑 많이 달라졌죠? 어떤 뭐 대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 게임 쪽은 대우를 많이 받지 않아요. 대우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제일 적고 모른. 그럼 뭐 다른 쪽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뭐 회사 광고라던가 이런 거를 하면은 페이가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편집을 시작한 게임 쪽 편집자분들도 대부분 이쪽으로 넘어가셔요. 대부분 기업 쪽 영상으로. 근데 아무래도 그쪽이 비전이 또 있긴 해. 게임은 게임에 국한돼 버리니까. 유튜브 편집자로서 지금 제가 드리는 페이는 만족하십니까? 이다님이 주는 페이는 게임 쪽에서 상급이에요. 아무도 반박 못할 거예요, 이거 오픈을 하면. 심지어 보너스도 매달 들어가지 않나 지금?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지금 벌꿀님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아니. 아니 근데 내가 좀 운이 좋았어. 이분들 너무 좋은 분들인데 내가 유튜브 빨리 커서 더 올려야지 뭐. 지금까지 제 방송 편집했잖아요.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영상? 이봐,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편집을 하니까 예? 너무 많은 영상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를 꼽기가 너무 어렵네. 그러면은 이 질문 패스하고 편집하면서 제일 힘든 점이 뭐예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노잼인 상황을 편집해야 할 때? 노잼을 재미를 구별을 해야죠, 님이! 아, 이다님 영상 항상 재밌죠. 님은 조만간 한번 다시 봅시다. 아, 좋아요. 자, 이거 콩나물이 됐고, 이거 코자님. 네. 코자님이 지금 편집팀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가? 제가 제일 어려요? 코자님이 제일 어리세요, 코자님. 아, 코자님,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체력 관리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죄송한데 이다님께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진 않은데요. 나는 이미 포기한 몸땡이니까요. 코자님은 보통 언제 눈 뜨고 언제 자요? 다른 분들은 완전 밤낮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도 비슷해요. 뜨고 싶을 때 뜨고 자고 싶을 때 자가지고. 와, 진짜 개같이 사시네요. 편집팀을 좀 할만하십니까? 적응했죠. 아. 오래 했는데. 네. 원래 다른 게임 하시다가 이제 로스트아크 편집을 처음 하시잖아요 지금. 뭐가 제일 힘들어요 하면서? 로스트아크는 디테일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설명할 때 실수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로스트아크가 진짜 한 몇 글자 틀리면 댓글 난리 나잖아요. 아, 맞아요. 기상수사 스킬 투포 하나만 틀려도 투포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번에 기상수사 영상에 맨 마지막에 펼치기 투포를 하나를 잘못 스샷을 찍으셔가지고 정말 너무 슬픈 게, 아니 하필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하필 그렇게 내부 사진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한테? 뭐 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보통 이제 피드백 관련 부분은 뱀핀님께서 이제 다 하시는데 정보 영상 같은 부분은 이다님도 같이 컨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해. 그, 내가 저번에 전방 사건 그 영상 누울 거지 그거? 그 영상부터 내가 모든 이 정보 영상은 내가 다 봐요 내가. 아, 그거 전대 저 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스킬 이름이 뭐죠? 전장의 방패. 전장의 방패. 네. 그거 이 스킬 몰라서 뭐냐고 물어봤는데 뱀핀님이 알려줘가지고. 아, 차마 그렇게. 아,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예, 이제 뱀핀님이랑 좀 이야기를 하죠. 뱀핀님 지금. 아, 오케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일은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일은 할만 하십니까? 매우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맨날 제 영상 보고 재미 없다고 하시는데. 아, 내가 언제? 제 영상 스크립트를 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뭡니까? 자, 제 여러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캠을 너무 안 켠다. 이거는 정말 모든 편집자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캠 키는 거랑 캠 안 켜는 거랑 편집하는 게 난이도 자체가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 캠 안 키면 편하던데. 왜요? 화면이랑 설명이랑 안 맞을 때 있을 때 그냥. 아, 그 싱크가 안 맞다? 보세요. 저 보세요. 저 싱크가 안 맞다. 이것도 편집자들이 항상 고충이에요. 잠시만요. 그 싱크 문제는 1월 안에는 해결을 해줄 거니까 예, 그거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캠을 자주 켜주시고 음질 개선과 화질 개선. 그 죄송한데 우리는 화목함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모인 거예요. 청문회가 아닙니다. 예. 아, 그럼 하나만 더 말할게요. 다양한 콘텐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안 됩니다. 일단 제 방송은 하돈을 돌아야 돼요. 왜죠? 다양한 콘텐츠 뭐 예를 들면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시청자 디코라던가 뭐 ID 컨설팅 이런 거.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콘텐츠도 괜찮으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했으면 좋겠다. 채팅창 보이시나요? 벌써 돌 깎고 뭐 보석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상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저런 게 아닐까. 돌 깎고 보석. 예예. 예.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편집 일을 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거가 혹시 있나요? 야,
그냥 항상 저는 편집자이기 전에 이다님 팬이기 때문에 방송을 풀로 보기도 하고 친근한 모습 그런 거 많이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항상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걸 아시잖아요. 잘 알지. 자 그러면은 야 사다리 탄다 이제 너 야 오늘 토크한 거 있죠? 어차피 다 님들 일감이에요. 오늘 이거 편집 잘 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까 저희끼리 있을 때 한 얘기인 게 편집 누가 할지도 사다리 한번 타자고. 아 오케이. 자 근데 사다리 두 번 탑니다. 이번 달 인센티브 다 20만원씩 더 주고요. 추가 보너스 받으실 분 한 분 뽑습니다. 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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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쿠. 자 간다. 오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빨리 나 걸려라. 아 콩나물님! 아 제일 듣기 싫은데 아 이거 잠깐만 소신방을 해도 되나요? 네. 저는 솔직히 받기 싫거든요? 왜요? 그 일을 받기가 싫어요. 아니야 이거 일 아니야 이건 돈이야. 아 일 아니야? 아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나 잘못했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방금 그렇게 했거든? 이거 연습게임이에요 이거. 아 연습게임? 오케이 인정. 아 본인이 오케이 했어? 자 이번에 편집 일을 할 거예요 아니면 돈 할까요? 편집을 먼저 해요. 일이야 일 간다. 이번에 당첨되면 돈이 아니라 일입니다. 어 코자. 아 이거 잡았어요. 아 이거 개 좋은데? 이 일감 생겼잖아. 돈 버는 거지. 자 이번엔 20만 원 인센티브예요. 제발 저에게 20만 원에. 갑니다. 이번엔 주관권이야. 와 벌꿀님. 와 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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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입사 막내 적이다. 막내분에게 드려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 20만원씩 더 드리고 벌꿀님 20만원 추가요. 다들 모이기 힘들었는데 고생들었어요. 빨리 해산해 이제. 빨리 가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예. 아 수바 이거 괜히 해가지고 돈만 털렸네. 아 죽겠네. 아우 씨.